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수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 오늘 주제, 지금 주제는, 자, 코골이를 좀 줄여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자. 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누워 자면, 코골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왜 코골이가 줄어들까요? 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옆으로 누워 자면 코골이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바로 누워 자면 왜 코골이가 더 심해질까부터 접근을 해야겠죠? 자, 바로 누우면 왜 코골이가 심할까요? 첫 번째, 중력. 턱이 뒤로 밀립니다. 혀가 뒤로 밀려서 목구멍을 누릅니다. 그래서 숨길이 좁아져서 코골이가 심해지게 되죠. 그러면 옆으로 누웠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뒤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뒤로, 턱이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 확보가 되고 혀도 뒤로 이렇게 왁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그나마 확보가 됩니다. 문제는 옆으로 자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깨가 고장나고 목이 고장나고 자다가 팔이 저린다고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어깨 수술을 하는 사람도 많고,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한쪽으로 오래 잔 사람들은 척추가 다 휩니다. 골반도 휩니다. 코골이 좀 줄여보겠다고 척추, 골반을 틀어버린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내가 어떤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과 잠을 자야 되는데, 코골이 때문에 신경 쓰인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등에다가 막, 이렇게 뭘 쌓아놓고 뒤로 못 돌아가게 해서 하루 이틀 정도야.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옆으로 자게 되면, 척추가 고장납니다. 골반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고요. 근데 사람이 자다가 숨이 막히면 본능적으로 옆으로 자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숨이 막히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턱과 혀가 뒤로 밀려서 그렇다고. 그러면 턱과 혀가 뒤로 밀리지 않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구 같은 거가 도움이 되는데, 제대로 된 기구를 써야지 엉터리 같은, 그냥 뭘 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뭘 하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는 거지, 아무거나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뭔가 해야 된다면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